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구에서 네일샵 운영 중이고요. 피오떼 에듀케이터 활동 같이 겸하고 있는 장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원장님들 보여드릴 아트는 나염 틴팅 아트라고 해서 저희 피오떼 컬렉션들 사용을 하셔가지고 맑은 컬러로 틴트 느낌, 그리고 나염처럼 퍼지는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믹스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트를 준비를 해왔어요. 자, 먼저 오늘 사용할 컬러는 키치 크레용 6종 컬렉션 중에 따뜻한 느낌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키치 크림슨 컬러. 키치 크림슨 컬러 팔레트에 덜어줄 거고요. 그리고 키치 탠저린. 그리고 키치 머스캣. 이렇게 하시면 딱 무지개가 생각나는 컬러에 살짝 포인트로도 넣어줄 수 있는 컬러는 제가 이렇게 키치 라벤더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크림 화이트 원콧 먼저 진행을 할게요. 크림 화이트를 사용을 하시면서 저는 여리여리한 색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원콧으로 진행을 하는데, 혹시 조금 진한 아트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도 계신다면 이렇게 컬러를 투콧 진행하시면 또 발색이 더 올라오니까 좋을 것 같아요. 컬러링 하시고 큐어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큐어된 곳에다가 저희가 오즈 탑젤을 사용을 해서 마블을 하는 걸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틴팅이라는 것도 맑은 컬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아트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오즈 탑젤을 얇게 깔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깔아주시고, 큐어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컬러를 얹어 볼게요. 오늘 주로 이제 사용할 브러쉬는 미니 호빨 브러쉬, 요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젤 스타터를 브러쉬 세척용, 그리고 이제 풀어줄 때 사용할 용으로 따로 덜어 줄게요. 자, 이렇게 오즈 탑젤 깔려 있으면 여기 위에다가 수채화 느낌으로 젤 스타터를 많이 브러쉬에 먹여주시고, 원하시는 컬러에 이렇게 퍼지게끔 조금 더 제가 얹어 볼게요. 부드럽게, 맑게 풀어주신 다음에, 여기 팁 위에다가 얹으실 때는 좀 진한 느낌이 좋다 하시면은 브러쉬로 꾹꾹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연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 거기 때문에 브러쉬로 톡톡 얹듯이 얹어 볼게요. 톡톡톡. 저희 오즈 탑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얹었을 때, 보이시나요? 얹었을 때 부드럽게 경계 부분을 풀어주기 때문에 이제 마블 네일 어렵다 하시는 원장님들은 오즈 탑젤 사용하셔서 마블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틴팅 하실 때 저는 나염 느낌을 낼 거기 때문에 퍼지는 모양 자체를 둥근 원형으로 잡았어요. 근데 원형도 올바른 원형이 아니라 조금 삐뚤빼뚤한 게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해주시고, 또 다른 컬러, 키치 라벤더 한번 얹어 볼게요. 똑같이 먹여주시고, 빈 공간에 톡톡톡 얹듯이. 톡톡톡 얹으시고, 또 다른 컬러, 키치 탠저린 컬러. 굳이 이 공간들을 다 채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도 아트 만들면서 조금 여유롭게 여백을 조금 남겨놓은 아트도 있고, 아니면 좀 진하게 표현할 때는 다 채워서 아트를 했던 것 같아요. 젤 스타터 베이스 바르기 전에 바르나요? 리프팅 없을까요? 젤 스타터는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입니다. 리프팅이 전혀 없어요. 베이스 젤 바르시기 전에 손톱에 유수분을 제거해주는 목적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네, 수채화 아트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너무 예쁘게 곁들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한번 들어갈게요. 큐어된 상태에서 여기 크림슨이 만약에 올라간 부분이라면 똑같이 소량으로 크림슨 브러쉬에다가 묻히셔서 그냥 톡톡 이런 나염 느낌은 또 거친 것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톡톡 얹어주세요. 제가 미니 오발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도 이런 브러쉬의 모양을 그대로 또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사용을 했거든요. 닦아내시고, 라벤더 컬러도 톡톡. 이런 마블 아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패턴 밑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스티커 하나 붙이더라도 밑에 이런 베이스를 깔아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빠르게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음영 넣어주시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큐어가 되는 동안 제가 아트에, 메인 아트에는 이런 플레이크, 호일 같은 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플레이크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난사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서 또 금박 대신 많이 사용하시는 트윙클 미 컬렉션, 이런 거 사용을 하셔도 돼요. 네, 일단 제가 메인으로 사용을 했던 거는 플레이크이기 때문에 플레이크를 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블이 끝난 상태에서 플레이크를 바로 올리셔도 좋지만 이 플레이크의 접착력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저는 피오떼 베이스를 한번 깔아줄 거예요. 일단 베이스는 이렇게 이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이스 두 가지 다 원료가 똑같기 때문에 보즈 베이스나 어디션 베이스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조금 얇게 도포하고 싶으실 때는 브러쉬 모가 조금 짧고 조금 점도가 있는 어딕션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오즈 베이스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베이스 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용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거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베이스를 바르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큐어가 끝났다면 젤 스타터로 미경화제를 한번 제거를 해줄게요. 저희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경화를 제거하고 나면 조금 끈적임이 남기 때문에 호일 아트 정말 하시기 너무 좋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착력이 우수해지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크라든지 참 종류들을 붙이시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냥 플레이크도 원하시는 부분에 꽁꽁 눌러주시고, 어디 갔어? 여기에는 조금만 넣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플레이크까지 다 얹어주셨으면 이 상태에서 요철이 많이 없긴 한데 한번 안전하게 오버레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버레이 하실 때는 얇게 하실 수 있는 오즈탑 젤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무광 마무리를 할 건데, 무광 하시기 전에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레터링 스티커 이런 거
얹어 주셔도 되고, 저는 무광을 하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스티치 형태의 패턴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큐어링 들어갈게요. 제가 패턴 그릴 때는 저희 컬러링도 물론 잘 되지만 우리 라인 끌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스탠다드 화이트 덜어 놓을 거고요. 너무 얇은 패턴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미들라이너 사용을 해서 패턴 작업을 하겠습니다. 미들라이너. 이제 슬림이랑 또 비교를 해드리자면 두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브러쉬예요. 일단 저희 매트 탑젤인 실키 탑젤 얹어서 무광 마무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샵에서 정말 빠르게 하실 수 있는 아트 아닌가요? 큐어링 할게요. 실키 탑젤 미경화젤 제거를 하고, 저희 피오떼의 또 롱스퀘어 브러쉬, 이렇게 나와 있는 롱스퀘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스크래치 형태를 내줄 건데요. 브러쉬 자체에 있는 이런 느낌도 괜찮지만 얘들은 조금 양 조절이 힘들다 하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이런 롱스퀘어 브러쉬를 살짝 펼쳐 주시고 이 끝부분에다가만 화이트 컬러를 묻혀서 그어내 주실 거예요. 펼쳐 주시고 브러쉬 끝부분에 각도를 세워서 이렇게 묻혀 주시고, 세운 상태로 보이실까요? 슥슥 그어내 주세요. 이게 또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느낌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 좋아하시는 원장님들은 요거 하시면 되고, 아, 난 빈티지한 거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원장님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고정 큐어 잠깐만 할게요. 고정 큐어 다 되고 나면 제 손에 있는 것처럼 이런 스티치 형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들라이너에 스탠다드 화이트 묻혀주시고, 요 끝이 너무 이렇게 멍울지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얇게 피셔가지고 요 정도 묻혀내주시고 그대로 이어서 꽁꽁 간격도 너무 똑같이 안 맞추셔도 예쁘니까 빠르게 이렇게 스티치 형태 양쪽을 맞춰주시고, 여기에서 뭔가 더 포인트를 넣고 싶다 하시면은 요즘 스마일 워낙 많이 하시니까 스마일을 그려내 주셔도 돼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빠르게 아트 하시고 큐어링 할게요. 탑젤 위에 이제 화이트 컬러를 얹어서 큐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큐어 시간은 30초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남는 미경화젤도 제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씩 닦아내주시면 따뜻한 느낌 키치 크레용 라임 틴팅 아트 이렇게 빠르게 끝내실 수가 있으세요.